고난도 천혜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머스 씨가 헌터랭크가 7인데 천혜감 퀘스트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계인지도 모르고. 어이 잠깐만, 이노머스 씨는 이 영상을 봤었어야 됐잖아. 그러네. 아 맞아, 나 배운 거 있어. 여기서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서 여기서 단차 공격을 빵 넣으면은 저 녀석은 대경직에 걸려서 자빠집니다. 근데 씨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서 단차를 하는 거야? 아 안 되잖아. 안 되는데요? 저 중군만데? 안 되는데요? 꼬리 단차 처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아 안 때릴 거야. 난 완벽 부파로 원해. 얼씨구 뭐하냐? 시작하자마자 달려서 언덕에서. 잠깐만 나도 안 되는데? 아 저기 아래쪽에 언덕이요. 여기서 요렇게. 아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꼬랑지가 위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판에서 한번 해보자. 꼬랑지는 이따 노려도 충분하고. 대경직. 예, 이거는 이제 꿀팁인데 진짜 꿀팁이야. 이따 한번 제가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한 번도 난 성공해본 적 없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눈여겨보고. 와 정말 좋구만 한 거지. 야! 아! 하나만 더 먹고 가지 그랬어. 머리통! 안 닿는다! 빡! 안 맞았다. 아야! 이 녀석이! 아 여기까지 왔으면은 저까지 가기 되게 귀찮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비기 하나 더 보여드리겠어. 비기 하나 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닌가? 오 되네? 오! 오 되네? 나 이거 지금 처음 알았어. 됐네? 저 이렇게 올라온 적 처음이에요 진짜. 와우 하나 배워갑니다. 됐네? 기모시고. 예리도가 아깝지만 괜찮아. 휘둘려 매고. 야 대검만 3명이야? 2명이네. 아 1명 태도구나. 작살! 이게 폭파니까 아 이거 달아 아마둘라 상대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 나 이제 알았어요. 신기하네. 폭탄은 자네가 챙겨. 난 귀찮아. 난 하루빨리 올라가서 이 녀석을 팰 거야. 이렇게 말이지. 아 지금 때릴 수 있겠다. 오 뭐야. 빡! 난 맞췄다. 오호호호호호. 오케이 내 주관을 믿자고. 나 저 자리가 꿀인 줄 알았어. 엥. 아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스토리나 갈고 있죠. 저쪽 길 모르는 사람 은근히 있을 것 같았는데 좋은 팁이 됐기를. 나도 되게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굿 팁. 폭탄으로 딜하네. 아 나 저기 가기 싫어. 오호! 난 막았지롱. 안 돼! 아! 나이스! 꼬리가 잘린 거야? 이 위치에서 꼬리가 잘리나? 꼬리 잘랐나요? 모르겠어. 이거 뭐야? 무슨 경직이야? 꼬리 경직이야? 김오시고! 자, 줄 잡아 슬바라! 안 돼! 더 맞아라! 한 방,
예쁘게 돌리고 그 다음에 그냥 찍어. 그렇지. 이러면은 이제 풀타. 집중이 없어서 좀 애매합니다. 이 위치에서 잘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잘라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지금 갈면 안 되지. 지금 스톨 갈 뻔했어. 위험했지. 뭐 갈아도 됐었는데. 대도시가 위험하다. 하지만 괜찮아. 자, 파란색 예리도록 패주마. 딱! 아주 깔끔해. 자, 여기까지 하고. 꼬랑지는 이따가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머리통에 올라가서 미갑각을 얻을 때야. 머리. 달아 소재가 너무 급해. 달아 소재를 먹어봅시다. 삭! 아, 미갑각은 꼬리갑각이야? 아, 그런가? 아, 그렇구만. 그럼 머리에서 나오는 건 뭐지? 안 돼! 아하! 박살을 냈구만 아주. 머리통은 나의 것이었는데, 아쉬워.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아, 꼬리 미었었지. 아, 죄송. 난 왜 미갑각을 자꾸 머리통이라고 생각했었지? 바보 녀석! 아, 머리가 두 갑각이죠. 아, 또 비슷하니까, 야. 비슷해서. 여기서 3차지를 모으고 있다가, 깨끗될 때, 턱두가리 한 방 때려주는 거지. 역시! 그리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수도를 또 갈아. 빰! 미갑각을 그래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미갑각이 어느 부위인지 모르니까. 아, 나 주눅 들었어. 왜 몰라, 왜? 왜 한자 공부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응? 할 거야, 안 할 거야? 응? 한 번 더! 허공을 때린 것 같지만 그건 아닐 거야. 자, 여기서 3차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바로 손모가지를 찍어버리고. 자, 손이 예쁘게 박살이 났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경직 안 걸리고 어디로 도망가버린다. 재수도 들을 게 없지 라 생각하려 그랬더니만 반피입니다. 반피. 잘했네요. 그렇지, 바로 여기지. 손 한 번 더. 자, 이제 봐놨으니까 괴력의 씨앗 하나 먹어두고 가서 꼬리 대기하세요. 그게 낫나? 그러니까 슬슬 꼬리를 잘라야 된다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꼬리를 어디 가서 대기치고 있어야지 완쾌히 날려버릴 수 있지? 아, 저기구나. 아, 여기 톡! 진 때리면 되나? 와! 태도가 잘랐어! 자, 꼬리 잘랐습니다. 아무나 드시러 오시길. 미갑각 나왔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안 나온다던 미갑각이 여기서 나오네. 아싸. 자, 이제 구파를... 어메, 꼬리 잘린 거 아니어서 잘렸는데 이거 같아 때리네. 화가 났어. 배경직이죠. 아싸. 원, 투, 쓰리, 체킷! 딱 때리고 기모으시고. 아, 길을 모으셨어야지. 그게 콤보상 더 강력한가? 음? 상황용 한마 만들어 보신 적 없나요? 상황용 한마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있나? 없을걸? 없지 않나? 상황용 한마는 없을... 있어요? 봐야 되겠는데? 상황용 한마가 있었나? 기억상에서 없는데? 뱅글뱅글이 있습니까? 봐야 되겠어. 라그나로크? 기억 안 나. 봐야 되겠는데. 왜 모르지? 뱅글뱅글 돌아가는 기믹이 있어서 진짜 멋지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발산 개센 할인 가격 슬래시 X 말입니다. 그거 만들라고 얘 잡고 있는 건데. 그래? 앙! 아 왜 한 발이 자꾸 빗나가지? 이거 애매해. 굉장히 애매해. 속도를 빠르게 가면 갈아질지도 모르겠다. 폭발을 터트려야 되니까 계속 단타가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아! 아, 미끄러졌다. 대경지그 상태에서는 저걸 못 때리는 게 너무 아쉽네, 진짜. 난 못 때렸어. 제길. 잠깐만. 그러니까. 이건 먹어야지. 형성. 아싸. 형성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나 손 못 잘랐어. 아 진짜 손가락을 자르지 못했어. 이건 좀 아쉽네요. 손가락을 자르지 못했어. 한쪽이 남았던 것 같은데. 괜찮아? 4학용 슬래시 X는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어허 좋지 못하네. 폭파 속성이면서 각성이 필요하시다. 별론데? 혓바닥 길어. 강속성 병이었어요. 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힘 빠지는 말들만 들리고 있어. 아 발산 개선 아닌가 개키. 나의 기억상으로 그렇게 꼬지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점점 꼬져지네. 쓰레기는 각성 없어도 겉모드 샥샥하면 되잖아요. 해봐야 되겠어. 강속성이 폭파 속성 이래서 정말 세요. 난 그 얘기 처음 듣네. 강속성 병이면은 폭파 데미지가 세죠? 사실 이제 보니까 나도 슬래시 X 아는 게 없구나. 강격병만 써서 잘 몰랐던 거지. 강속성 병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단 한 개도 없다. 단 한 개도 없어. 그래요?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나 만들면 되죠? 엄청 잘 타죠? 오케이. 억떴다고 베리굿이네. 베리굿. 다음 퀘스트는 이제 이노머스 씨가 하나 예쁘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그러면 구경 좀 쇼핑 좀 하고 오겠습니다. 세진 않아요? 아 밀어주시지. 아 그래야지 내가 홀랑 속아서 기쁘게 만드는데. 어디 보자. 슬래시 X 만들 수 있어줬으면 좋겠어. 아 갈고리 발톱이 부족해. 갈고리 발톱. 이거 그리고 강속성인데 속성이 네 심한은 필요 없네요. 아 심한이란 얘기는 없나? 아 헷갈려. 갈고리 발톱이 안 나와. 아 손모가지를 부숴써야 됐어. 아 아쉽네. 진짜 아쉽네 이거. 아 되게 아쉬워. 해머를 보라고. 아, 난 쓰레기를 만들어서 이번 판에 딱딱 해가지고 딱 두 개 다 만들 생각이었는데. 강속성 병이 속성 데미지 상승이에요. 데미지 상승이라고? 알겠어. 이노마스 씨가 원하시는 퀘스트는 고난도 폭주를 막아라. 아이 또 다음번 기회로 미뤄지겠습니다. 상령은 나중에. 그래도 한번 해머 룩이라도 봐보고. 해머 룩을 한번 더 봐두고 싶은데. 해머 룩 궁금해 죽겠생. 저 이번에 랜스 한번 해봐도 될까요? 랜스는 죽창 같은 거 없나? 죽창? 아 그런 거 정말 좋은데. 이거 G급이지? G급창이죠. G급창은 안되고 소속성도 어느정도 먹히니까 소속성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랜스는 하나 만들자. 상위 랜스를 하나 예쁘게 만들자. 헌터 노트에 다 실려있는 내용이었다고. 아 나 그런거 안 읽었어. 예전엔 되게 잘 읽었었는데 뭐 예전 기억이니까 전혀 기억도 안나고. 아까부터 누가 랜스를 자꾸 쓰라고 나에게 귀띔을 주더라고. 그러면은 랜스로 만들어야 되겠지. 아하하 이건 어떤가. 아니야 이건 은가야. 마비가
그거야. 안 만들겠고. 창화 렌스. 오호. 제가 예전에 잘 쓰던 렌스가 바로 이건데. 크림슨 혼. 아, 렌스가 뭔가 날렵해 보이는 게 없어. 다 하나같이 뭔가 우동통 오동통한 게 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스파이크 제블린 여기도 있네. 이게 정말 좋았는데. 진짜 좋지. 아주 아주 크로스에서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샤크 프린스를 만들어 보라고. 아 샤크 프린스가 없어요. 상어 비늘이 부족해서 못 만들어. 만들지 못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난 스핑크롤러 마비 셔틀 해드리겠습니다. 남아 도는 게 교사령 소재니까 일단 스핑크롤러로 잘해요. 오케이. 소리 감각이 부족해서 상위를 못 만들어. 아, 죄송합니다. 마비만큼은 잘 걸어드릴게요. 마비만큼은 상위 소재가 없네. 소리 감각. 그놈의 소리 감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마다. 아 렌스 안 보고 왔다. 아 렌스 봐야 되는데. 아 해머 룩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억났어. 들어오니까 기억났다. 아니 사학용 해머가 도대체 뭘까? 나도 궁금해요. 근데 렌스에 갑자기 신경이 갑자기 팔려가지고 해머룩을 한번 봐봅시다. 사학용 한마가 있다고 하네. 그럼 한번 봐야 되겠지. 자 볼까요. 사학용 한마는 어떻게 생긴 한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그거 아 머넘포에서 그 장땡이었던 그거 이거 아 맞아요. 이거를 왜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 만듭시다. 내가 왜 이걸 기억 못했지? 이거 완전 타임어택 그 최고봉이었었잖아. 근데 포즈 와서 똥이 됐을 뿐이지. 회오리 감자 한마 그러니까. 아 갈고리 발 한마를 써야 되겠어. 원터님들 미안해. 한마가 너무 땡겨. 렌스 갖다 치워.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번 판만 렌스 쓰고 다음 판부터 한마 쓸 거야 이거. 어 완전 좋다 이거. 모노포에서 동거 동락을 함께했던 그 눈물의 한마인데 내가 잊어버렸군요. 아 미안해. 어느 정도 함께했던 시간이 길었을 텐데 완전 머릿속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런 한마도 있었지. 진짜 간지나는 한마죠. 그냥 이거 갖다 다 갈아버릴 수 있는 완벽한 한마였어. 근데 4G 와서 기존 너프먹음. 아. 왜 이거는 왜 룩은 이렇게 멋지구리한데 뭡니까 이거. 아 여기 아니지. 나 이번 판에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지? 기믹이 되게 좋아요. 차지를 시작하면 이게 회오리 감자가 빙글빙글 막 회전한다고. 진짜 머리를 갈아버릴 기세로 어마무시하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했었어. 빰 빠라밤 빰빰. 아 역해 만들고 싶어. 아 뭐는 제가 포즈를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 그리고 한번 키워볼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가. 역해로 새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냅다 달릴까. 바보같은 짓인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의 헌터랭크는 500에서 일단 약간 스톱을 시켜두고 역회로 500을 찍는거지. 그래서 더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1000. 불금이니까 네번째 파티까지 해주세요. 안돼요. 나는 나 아파서 자야돼. 일찍 잠에 들어야돼. 벌써 일찍 수준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잤다가 깨면은 나 내일 완벽하게 깔끔할 것 같아.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잠의 문제는 아닌데 좋겠지? 그럼 내일부터는 역해 키우는 방송을 한번 해볼까? 아 되게 이상하네. 500까지 찍어두고 부캐 키우기냐? 역해는 좋은 점이 초반에 역해라고 해서 봐줍니다. 멀티방에서? 아 역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여자 코스프레 하면은 잘 봐준다고? 그럴리가 있나. 이거 남초 게임인 거 누가 몰라. 90 이상이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돼. 캐릭터가 역해라고 잘해준다고요?
이거 되게 이상하구만. 난 믿지 않아. 하지만 기대되는구만. 그걸 뭐라 그러지? 여장? 그 뭐라 그러지? 넷카마라고 하지. 해볼까? 공방에 무작위로 찾아 들어가서, 아, 고소한터님, 고소한터님, 저 도스제기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제발 함께 잡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익! 뭐한 거야! 펀치! 어, 다행이다. 악! 다행이네. 아, 덤벼봐. 어우, 어, 노, 노, 어, 노, 어, 노. 아! 이러기입니까? 아, 카운터가 안 돼. 아싸! 빵! 빵! 죄송합니다! 아예 되게 독하기구네. 모기가 옆에서 사라졌어. 냠냠. 역캐로 만들어. 남자가 역캐로 만들어서 진짜 여잔 줄 알아가지고 배우가 달라진다고? 진짜야? 그거 참 흥미롭구만. 아주 흥미로워. 배우가 다르대. 덩커, 덩커, 덩커. 아! 라잔 너무 강해. 라잔 너무 강해요. 넘어지면 좋아. 넘어지면 데려도 좋아. 바공 카운터. 하, 좋고. 으차! 좋고. 똥심. 빠지고. 자, 이쯤에서 똥심. 오, 똥 없으셨나 보네. 아, 위험해. 자, 아슬아슬, 아슬아슬. 언제 주무시나, 이 파티가 끝나면은. 나 지금 라잔 잡는 게 너무 재밌네, 간만에 잡으니까. 라자 마비 언제 걸리나요? 기다려봐. 앞으로 10방 정도 때리면 마비입니다. 알 수도 있고. 봐주셈? 등장에 탔으니까 봐주셈? 예쁘게 탔죠? 툭! 자, 머리 박살낼까? 아, 여긴 내가 있어서는 되지 않을 자리야. 자, 엉덩이. 마비 왜 이렇게 안 갈려? 마비. 스테이크 자블린! 왜 안 걸려? 좋고. 개성. 안 날릴 줄 알았어. 여기서 이제 멀리 점프로 빡! 요렇게 찔러줘야지 사람들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좀 일찍 뛰어야 돼. 아, 왜 안 닿아, 이거? 오, 보셨어? 강아지! 아, 강아지! 나비 걸었지! 내가 해냈지! 난 단차를 하겠다. 지존 단차 머신 랜서! 빡! 뭐야? 오호호! 뭐야? 공중에서 두 번 떴어. 좋고. 나에게 분명히 생약이 있을 텐데. 그렇지. 라잔의 기본 마비 내성이 높은 편이었다고? 왜 모르고 있었을까? 난 라잔 마비 내성은 전혀 생각해두지 않았었어요. 제길! 그럴 거면 스파이크 자블린을 만들지 않았었던 게 옳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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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기존 고수같이 피했지? 랜스님이 최고시당! 야, 머리 내가 들여야지. 잘 잡아뜨리네. 아, 괜찮아, 덜 아파. 체킷! 질릿, 질릿, 질릿. 좋구요. 좋고, 좋고, 좋고. 좋고? 라잔을 잡는데 화속성이 두 명이요. 라잔 화속은 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기다려라! 라잔! 나 어디다 갖다 찌르니? 그래, 다 잡았어. 강하지? 강하네. 아, 그렇구만. 이누비스 씨가 상당히 무기가 좋다. 칠랭 아니셨나요? 무기가 되게 드럽게 좋네? 우리가 데려도 꾸지네? 너 이 녀석 이런 짓을... 좋군요. 다시 올라가면 돼. 좌절하지 마시기나, 헌터님. 깜짝이야. 저 방향이 이쪽이었으면 레이저빔! 누구 내려오지 않나? 아하이! 이누비스 씨가 조금만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G급이에요? 아, 이놈 머스랑 아누비스랑 다르구만. 아하하하하. 뭐야? 아, 비슷한 닉네임이 두 명이었나? 뭐야? 왜 사람이, 뭐야? 뭐야, 분신인가? 뭐지? 렛츠고! 아! 그렇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뭐예요? 친구 관계일 수도? 아누비스, 이놈 머스. 관계가 있으신 분들인가? 모르겠네. 아하님이 또 튕기고 그 다음에 아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생약이 필요해! 전에도 이랬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낯선 기분이 아닌데.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 아? 낯설지가 않아. 내가 수레를 탔다. 왕. 잠깐만, 이거 역전인가요? 설마 역전? 설마던 라잔의 역전승? 좋지 않아. 이 녀석 주댕이에다 대형 나무통 폭탄 쥐를 쑤셔박도록 하자. 두 명은 좀 방어력이 온전하신가?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한 대 맞으니까 반피 날라감. 뚜론님, 원생님 지름길 안 타시나요? 이쪽이 더 빨라. 근데 아닌 것 같네. 내 생각이 잘못됐어. 이쪽이 훨씬 더 느리다. 나도 생각에 있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훨씬 더 느립니다. 여러분은 일로 오지 마시길. 지름길 타는 게 훨씬 더 빠르네. 어딨어? 아, 괜히 왔어. 멈추지 마시게! 가자고! 빰빰 빰빰 빠밤. 좋은 보액이야. 저기 라잔 소재네. 머리는 부수지 못했고요. 해석하네요, 이건. 너무 뻔했구만. 알았어, 다음번에 좀 더 예리하게. 502.
오백이 반말을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떠한 녀석이 나오든지 간에 이번에는 아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 그 발산추? 경 뭐더라? 그 회오리 감자 그냥 회오리 감자 한 마를 씁시다. 회오리 감자 한 마. 다라마둘러 무기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이름이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야. 발산계 세난인 가게키 또 뭐 있냐? 대검 뭐지? 몰라. 잘 몰라. 또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아. 흑가시를 묶은 날 막 이래가지고. 딴 건 만든 게 없네? 나 다라 왜 많이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지? 다라 무기가 하나도 없네요. 중이중이한 그런 공통점이 있지. 왕! 나 죽였어. 빠바밤. 아우, 왜 자꾸 일로 오세요? 안 되겠어. 진짜 역해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허터터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바이바이. 빠라밤밤밤 빠라밤밤밤 빰밤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바라바라밤 두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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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터 소드 뭐야? 옷 벗는 퀘스트 설마 그걸 받을 건가? 자네 그걸 받을 건가? 옷 벗고 하는 그 야리꾸리한 그 퀘스트를 할 건가? 아 팔랭 제한? 그렇구만. 당가해. 아만에 요 커스텀 쓰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 커스텀은 제가 상위 헌터일 때 어마무시하게 아주 편하게 써먹었던 커스텀이에요. 잉고텔럼, 하플메일, 하프람, 아이언벨트, 하플그리브 요렇게 다섯 가지를 맞춘 아주 놀라운 그런 그야말로 편하게 채집하자. 편하게 수렵하고 편하게 채집하자.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한 커스텀이었어 저거. 공포 최강의 콤비 이불조 라잔. 왜 이런 걸? 아 좋구만. 좋아요. 그럼 방어구는 일단 귀마개가 있어야지 내가 원활한 딜을 할 수 있어. 귀마개 없으면 나 한 대도 못 때릴 것 같습니다. 귀마개를 위해서 리어 소울 세트를 입도록 하지. 귀마개가 없으면 죽는다고요 이거. 아 여기서는 안 되죠. 네 여기서는 쓰면 안 되죠. 아 저게 하위 커스텀이었나? 아 그랬던가요? 하위였었대 하위. 리어 소울. 뭐가 죄송해? 뭐가 죄송? 모르겠고. 브레임 회피로 피하라고? 오 마이 갓. 너무 어려운 주문이야. 나 같은 이제 내일이면은 여성 헌터가 될 그 헌터는 잘 모르겠는데 브레임 회피가 뭐야?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과제야. 언제 근성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나 몸이 따뜻해야 될 것 같아. 그쵸? 잠깐만. 이거 원생님 아 그 유적평은 아니었나? 그렇지. 그럼 그냥 가자. 가자. 아이 그렇지. 고기 가져와야지. 고기 가져옵시다. 가볼까? 진짜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너무나도 멋있어. 자네 수레를 무척이나 기대하도록 하겠네. 하, 저 패기를 보라. 자네 헌터 랭크 몇이야? 692. 하, 젊은 놈이네. 해볼까? 고난도 최강 공포의 콤비가 되겠습니다. 라잔 불조.
이거 지폐소인데 지폐소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빡세요. 왜 이렇게 빡센 거지? 나 왜 시작하자마자 불조랑 맞다트리지? 넌 이미 머리가 안 맞아 있다. 아, 뭐 한 거야? 내가 네 녀석 머리를 꼭 맞추. 아. 님들, 이리 와주셈. 예, 들었겠셈. 아. 해머로 불조를 때리다니 너무 멋져. 이거 어떻게 때려야 돼? 진짜 어렵네. 아, 저기. 아. 아, 아파. 140 극한밀조 빼곤 다 쉽죠? 응? 왜? 불조 내가 좀 못 잡는 것 같나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불조의 약한 헌터가 아니야. 아, 진짜 한 대도 못 때리겠어. 또 하죠. 해머는 진짜 끝내주게 멋진데, 불조 머리통은 때릴 수가 없어. 드디어 승가 한 대 때렸어, 승가 한 대.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나 가능해. 으악! 머리통! 오케이! 피하는 건 잘하는데 때리는 걸 못해 제가. 머리 때리는 거. 솔직히 불조는 머리 때리기가 어려워 애초에. 오! 좋았다. 자 이제 나의 카운터 시간이다. 아 일로 안 가네 머리. 이 오이지 같은 게. 와 진짜 승질나네 저거. 한 대 맞고 입에 입 쫙 벌리고 앙 하는 게 진짜 너무 승질나. 냠냠. 근데 역회심이 진짜 이게 엄청난 하모구나. 엄청난데요? 아유, 한 대 맞춰보자. 불조. 아슬한데? 해머의 신이시여! 이게 뭡니까? 안 맞아. 맞췄다. 내가 드디어 머리를 맞췄습니다. 딜 두 방이나 했어요. 두 방이나 많이 했지. 오케이. 자 올려치기라도 때렸으니 얼마나 좋아. 자 목표는 투스턴 가능하다. 아파. 오늘따라 해머가 삐걱이면서 말을 안 듣네. 아 이걸 맞춘 건데. 하지만 좋았던 섬광이었던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안 되겠어.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말 그렇게 안 들어. 감정 깔아야 되겠다. 어어어 어디가 자빠졌네. 오케이. 제발 머리통! 좋았어. 머리통! 넌 이제 큰일 났다. 드디어! 전략대로야. 됐고요. 자 이제 막 때릴 거야. 막 때려줄 그럴 거야. 역시 이 햄마지 이 햄마. 설마 두 번째 딱까지? 아 나이스. 아 이건 안 나이스. 아쉽네. 이게 뭔가 이 햄머는 되게 커 보이는데 좀 더 좀 판정을 좀 무기마다 차이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가 완벽하게 부파가 됐습니다. 라잔이 왔는데 필요 없어. 오. 아 뭐야. 아 때린 줄 탔네. 나이스 샷. 나이스 샷입니다. 나이스 샷. 아 나이스 샷이 아닙니다. 낫. 나이스 샷. 자. 자 이렇게 두 개를 골라.
알겠다 이제. 저 어퍼컷 날 때는 그렇게 머리 머리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깨달았어? 아파. 원장님들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단체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게나. 내가 다시 한번 타야지. 그러면 노리자고. 나리터! 해냈다. 경직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 강화가 안 된 한마라서 내려가나 얘? 안 내려가네. 오호! 자 등타자! 팍! 한 번만 더 하면은 단차가 바로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도전하지 않겠어? 딱! 나이스! 바빠가지고 평일은 보람도가 안 나요? 아주 좋은 현상이야! 지금 많이 보시게! 뭐 이번 파티가 마지막이지만 아직 퀘스트 하나 더 남았지롱.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한 방에 못하냐? 어? 어? 나 저놈 때리 못 때렸어? 나이스! 이건 또 맞추네.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어? 자 오이지 등 되게 때림직하지 않소? 빵야! 거시기 빵! 좋고 에이 자식. 예전처럼 새벽을 불태우는 방송 없나요? 감사합니다. 스태미나가 안 돼요. 나 스태미나가 정말 보기 심하게 떨어졌어. 미안합니다. 스태미나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헌터 여러분들은 스태미나가 중요한 거야. 스태미나. 예전처럼 밤샘 방송이 어렵소. 정말 어려워. 마리통 한번 점프해서 찍고 한번 더. 마비라고? 이 소식이잖아. 함정이네. 머리통! 잡았네. 아, 저 스턴 좀 아깝다. 수고 많으셨어. 이불죽 간단했어. 하나 캐둘까? 예전에 포방송 아침 6시까지 하시던 기세로 한 파티 더 해주세요. 왜? 저 내일 이제 모노포즈 새로운 뉴 캐릭터로 다시 키울 생각이 들떠있단 말이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 내일을 위해서 나는 잠시 보강을 하려는 것뿐이야. 그 정도로 무리하면은 나 하루 이틀은 방송 스트라이트로 못한단 말입니다. 이건 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 말해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라잔의 머리는 박살이 나겠죠. 야 이거 깜짝이야. 아누비스 씨가 잡혀주시네요. 깜짝이야. 뒤에 밀어가지고 제가 구출해드릴게요. 안되네. 안되네. 왕 나리터. 아 왜 이렇게 안맞아 이거. 여성스러운 닉네임. 아 독두순? 세상에. 아 센스봐. 좀 더 아름다운 여성상이 떠오르는 그런 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씩.
라잔. 자, 어떻게 때려야지 머리가 잘 맞출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어 지금. 에? 내 예리도가. 아하, 요 녀석. 나 지금 암짓도 안 했는데 말이다. 왜 나한테 떽떽거리는지 모르겠다. 머리가 상큼해! 맞음직하네. 한 방은 아니니까 만족입니다. 오, 두 방 날라오는 줄. 놀래라. 그건 내일 하도록 하지. 그 닉네임 설정은. 와! 아! 달려오는 라잔을 캐치해서 멋있잖아. 아! 맞고 싶지 않아. 아, 더럽게 안 맞아 정말.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맞았네? 오, 이상합니다. 맞추려고 하면은 안 맞고. 오, 안 돼. 에이. 내일부터 다시 한번 달려보게. 진짜 역해가 땡겨. 아, 역해가 좋을 것 같아. 남캐 리오 소울세트 사실 머리가 너무 이상해. 머리 그냥 얼굴을 다 잘생긴 미남상인데 다 가려버려서 싫다고. 역해가 죽겠어. 빡! 아, 손 맞아요 이게. 안돼, 돌려매기는 안돼. 제이지앙! 오, 잡아뜨렸어. 오, 백엄 씨가 맞을 뻔한 거를 제가 이제 구해드린 플레이죠. 아, 하나. 아닌데, 이 가면 벗으면 완전 기존 멋있는데. 개지 그냥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어? 라잔 승가 쪽으로 파고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때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앙! 빡! 어이. 확. 머리통! 아, 저렇게 안 맞아. 회원님,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는 겁니까? 내려갔다, 딴 데 가네. 설마 저기서 바로 가진 않을 거야. 바로 뛰네. 아, 아깝다. 빰! 싸그리 솔 플로하라고? 가능한데, 아, 귀찮은데. 아, 가능한데, 귀찮아. 너무나도 손쉬운 작업이긴 하지만, 너무 귀찮네. 아, 어떻게 할까? 슉! 가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갈까? 자, 라잔이 잘 자고 있네요. 그리고 대검씨는 너무나도 늦게 오겠네. 아, 이러면 어떻게 하지? 아,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는데? 아, 대검씨가 늦는다고? 늦는다고? 야, 젠장! 아, 젠장! 셋! 막타를 갈취당했어. 나의 강력한 한마디였으면 이래서 왕쾌히 골로 가셨을 텐데. 너무 아쉽군.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다는 그런 얘기야. 홈런! 역시 맞추려고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다. 발차 기술은 치사빵꾸야. 이기기 위해선 강해.
당해! 이길 수 없어! 해머는 상향이 필요한 기술이야. 해머는 상향이 필요한 무기야. 저거 봐. 발에도 진다고. 여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빰빰빰. 데인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간란스를 하세요. 아! 여기다! 보옥. 아 근데 그냥 보옥 같은 경우는 되게 많네요. 상위에서도 보옥이고 G급에서도 그냥 보옥이었던가. 옥은 옥이네요. 옥. 나이스. 바라밤. 성우님이 뭐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디 어디? 어느 거요? 모르겠습니다. 채팅이 저렇게 많이 쌓여있으면은 난 한글을 못 읽어. 버그죠 버그. 한 메시지밖에 보이지 않아. 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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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내 것도 보내드려야지. 친구 등록은 안 되네. 미안합니다. 아 쌍양과 분양 받고 싶으시다고요? 아 그런가요? 그럼 이따가 방송 끝나고 바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달식을. 빠라밤 빰 빠밤 빰빰 빰빰.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도 천해검? 이거 뭡니까? 저에게 소재를... 글쎄... 이거? 이거? 좋잖아! 발산계선 아닌 가격이. 크로스 잘 안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유저수가 적어. 그래서 맨날 했던 사람들이랑 하니까 너무 질려. 모노포즈가 재밌는 이유는 역시 뭐니뭐니듯 길드 퀘스트가 있고 아무래도 국산 닌텐도 대부분 쓰시니까요. 유저수가 맨날 할 때마다 월태 할 때마다 맨날 바뀌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 크로스는 근데 길드 퀘스트도 없고 컨텐츠 소모가 너무 빠르고 이것도 해서 재미없어. 잡았어. 죄송합니다. 잡았습니다. 무기 같은 거 다 재밌는데 뭔가 아 뭔가 좀 밸런스 패치도 뭔가 약간 문제가 되고 아 약간 좀 그래. 마음에 안 들어 크로스. 저한테 양가 주시면은 제가 성우님한테 드릴게요. 드론님. 아 그래 주실래요? 이거 고맙습니다. 길드 퀘스트 칸이 모자르실 텐데 괜찮나요? 일단 제가 그러면은 또 그래 주시니 고맙네요. 어떻게? 이거지. 저 보내기 한 적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등록 완료 퀘스트 양가루루가 두 마리 이거 보내면 되죠? 받아라! 여러분도 키우세요! 네 두 분한테도 보내주게 되네. 자 이렇게 된 이상 내 걸 다 홍보해야 되겠어. 키리나종 두 마리 이것도. 나 퀘스트 되게 많아! 어? 짱 많아! 어디 보자. 완전 꿀 퀘스트 되게 많아요. 아 임시 저장 퀘스트는 안 되네. 아 등록 완료 퀘스트만 되는구나. 아 아쉽네. 얀가 루루가 수렵 등 등도 있네. 이것도 한번 보낼까? 이건 무슨 퀘스트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보냈어. 키린 얀가 루루가 태오. 됐다. 길드 퀘스트가 도착했습니다. 네. 자네 건 뭐야? 브라키디오스 디아종. 아 난 이거 싫어. 이거 그렇게 길드 퀘스트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주셔도 쓸모가 없어요. 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쓸 때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퀘스트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탐나는 퀘스트가 굉장히 많거든. 나중 되면은 아 내가 그때 왜 받지 않았지? 네 받는 건 어차피 50칸이나 있으니까 받아두세요. 엄청난 퀘스트라고. 공방을 터트려버릴 수 있는 강인한 퀘스트야 아마도. 어때요? 제 퀘스트 드럽게 세죠? 딱 이러면서 떵떵거려보세요. 그 희열을 느껴봐. 아 뭐할까. 아무래도 폭파가 좋겠는데. 폭파 슬래시 X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슬래시 X로? 아 근데 이게 데미지 너무 약해서. 데미지가 너무 약해. 치 너무 약해. 걸렌스? 아 걸렌스 진짜 아닌데. 아 걸렌스 진짜 아닌데.
걸렌스를 쓰라네 자꾸 사람들이. 알겠어. 마지막은 그래 걸렌스로 보여드리지. 걸렌스도 부입하게 용도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창? 너도 나도 죽창? 오케이. 괭총창은 뭐야? 아하 이게 이거구나. 죽창은 근데 너무 센데. 너무 세가지고 사레오네 써도 되겠는데요? 사레오네. 난 이거 한 팔레온 줄 알았어. 오 죽창! 강인한 죽창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지.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갑니다. 요컨 뭐 티켓이 없어가지고 뭐 지금 쓰면 되겠네. 가져가고 이번에는 집회소로 바로 드롭 입장. 이거 많은 발전 아닌가요? 집회소 바로 입장. 죽창 유쿠모 티켓. 그러니까 유쿠모 티켓을 대체 어디서 모아야 되는지. 아 이번 퀘스트 이번 단계에서 제가 좀 몇 개 모아줬으면은 한 번에 됐을 텐데. 그거 되게 아쉽네요. 되게 아쉽네요 진짜. 허격수를 먹자. 근데 죽창이 무슨 드립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이 죽창 짱짱 센 죽창 어쩌고 저쩌고 죽창 이래가지고 내가 어감이 좋아서 죽창 하는건데 난 그 어원을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뭡니까? 난 죽창이 몰라. 죄송. 바라바라밤. 걸렌스 영상을 보는 것만 해도 좋다고요. 세상에 걸렌 광팬이 있어. 와우 세상에. 레바툰에서 나온 드립일 거예요. 모르겠는걸. 빰 빠라밤빰빰. 고난도 천혜검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다라 아마졸라로 간지나게 마무리. 분명 예전에도 죽총 강화하시려다가 유쿠모 티켓이 없어서 셀렉이 수주 받으셨고 한장 나와서 강화를 못하셨고 또 바바콘과 아종 소재도 없으셔서 나중에 따로 잡으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지. 죽창은 역회로 완성하면 되겠군. 그렇지 않나? 바로 달려 헌터! 여기서! 엇! 체킷! 아. 둘 다 실패. 아. 지금이야, 헌터! 실패. 나의 죽창은 길지가 않아. 휘어지지가 않지. 죽창! 발사! 이거 왜 안 돼? 단차 이펙트가 안 뜨네. 머리통! 앙! 빵! 담벼! 찍고! 연격! 빡! 정말 아파 보인다. 자, 지금 끝에서 불 나오는 거 봐요. 아우! 대검으로 해야 돼요? 아, 그렇구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생? 왜 대검으로 해야 댕? 아! 어쭈? 어? 뭐야 이거?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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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창 가이! 뭐가 요시야? 마속이 좋아요, 깔끔해요. 빵! 담벼, 막아버릴 거다. 크, 이 터펑을 보라. 납도솔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고요. 담벼. 아, 좀 아프네요. 아, 아프네, 아프네. 아. 제가 진짜 멋있는 블레이 보여드릴까? 방어력이 고자였었구만. 그게 나의 패착이야.
로망. 건널만 들었다면 남자의 로망이 마구 샘솟지. 저렇게 해가지고 대경직을 유발시키는 게 저기 목젖을 노리는 거지. 단 0. 몇 초의 오차도 있어서 안 되는 아주 놀라운 플레이죠. 하지만 난 실패를 했고 멋있는 수레를 탔다는 그런 내용이야. 용기가 좋았다고요? 아, 좋습니다. 이런 용기가 헌터들에겐 필요해. 그리고 공방에서 쓰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겠지. 우리 방송 헌터님들은 다 보살이를 해서. 이제 보니까 랜스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백스텝 한 다음에 그 멀리 백스텝이 있어요. 그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걸랜스 같은 경우는 멀리 백스텝 없죠. 근데 강 모아쏘기 같은 경우는 뭐야? 와이 강 모아쏘기 다음에는 글쎄다. 땅! 오 작살! 찍찍 어퍼컷 내리 찍고 용격 딱 롱스텝 있어요? 걸렌스의 용 그러니까 모아 쏘기 다음에 되는 것 같은데 모아 쏘기 다음에 이게 멀리 백스텝 한 건가 좀 애매하네.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예, 모아 쏘기 다음에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몰랐네. 요호! 빵야! 얼렌스가 두 명이야. 죄송합니다. 되는 줄 몰랐어. 정말 신선해. 공격 후에 뒤로 오직 뒤로만 입력을 하면은 멀리가 된다. 좋구만. 되게 좋네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냥 편하게 회거업을 띄우세요. 아, 딜러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딜러스. 자, 때려봐. 저쪽이었네. 진짜. 이 녀석의 꼬랑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 아파컷. 확실히 이거 되게 찰진데? 아 찰져. 아 롱스텝이구나 이게. 네 모아쏘기 직후가 아니더라도 백스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아 그렇구만. 얘 또 울어. 아 왜 이렇게 울어. 꼬랑지 때리는데. 이쪽이 하 이번에는 맞지 않았지. 뭐하는가? 대경직이다. 꼬랑지는 이제 한 대 남았어. 조심해서 쏘시게. 올려서 쏴. 올려서. 무서워. 나도 용격포. 빵야! 자, 머리에 죽창 데미지가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나이스입니다. 오, 확연하게 이게 스텝 거리가 달라요, 달라. 크, 좋군요. 아니? 오네. 난 전혀 몰랐던 걸렌스의 비기야. 야, 난 전혀 몰랐네. 걸렌 많이 썼는데 롱 스텝이 되는 줄은 몰랐어. 자, 부수자. 막아라. 터프하게. 되게 아파. 이렇게 아플 수 있는 거야?
야호! 아! 오, 잠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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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체킷! 어이, 묻었다. 셀럼샷스.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주둥이. 에이 자 머리통 대시계 세 번이나 토끼토끼 하다니 너무 귀찮아. 요 무서워라. 왁! 자, 드론님, 큰 다수하고 작다수하고 모논할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몽크 때문이라도 1판을 살 것 같은데 큰 다수는 어떤가 궁금해서요. 처음에는 적응 드럽게 안 되는데 짱입니다. 큰 다수 하세요, 큰 다수. 작다수 겁나 꼬짐. 근데 저는 큰 다수, 작다수 다 적응이 된 상태라서 두 개 다 잘 쓰는 편이지만 큰 다수가 짱임. 오로지 큰 다수가 짱이야. 오케이? 근데 손이 좀 작은 분들은 선수적으로 좀 손이 좀 아담하신 분들은 어쩔런지 잘 모르겠어. 저는 이제 중간 정도라서 불편하다는 사람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거시기하네요. 이게 손이 너무 불편하대. 너무너무 힘들대는 거야. 손 작은 사람들은 또 근데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애매하네. 그건 손이 어느정도 크기신지 모르겠지만 애매합니다. 고정들! 고격이지 고정들. 떠도덩 이런 소리 나죠. 한번 포격 펑펑 터질 때마다 떠도덩. 야 포격을 아주 요렇게 멋지구리하게 대박이당. 아이 정말 대박이야. 그래서 이걸 막고 야 손 좀 부수자 이 녀석아. 흐 후 죽창 파티인가요? 너 투명만 맞나? 요만큼 톡 찔렀는데 이만큼 밀려. 자 보내버리자. 안되지. 보내버릴 수 있었지만 가자고. 나 여기 이번에 처음 올라오네. 등짝은 벌써 다 박살을 내셨을 테지. 아 쫄아가 떨어졌어. 젠장. 아 쫄랐다 쫄았다. 꽃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꽃잘로 이동. 아 다 먹었네 벌써. 이제 한 30초 이내 대경직이 올 테죠. 컨터님들이 머리 쪽을 노리고 있거든. 난 그래서 편안하게 꼬랑지를 낼름 잘라 먹으시면 되겠다. 올라가셨네요. 배경지 간발 부탁. 너 아주 나쁜 녀석이구나. 아! 아! 뭐야? 뭐야? 죽창! 아! 이런 남자지. 네. 와우. 오! 맛있네요. 님들 손톱 위주의 플레이 부탁해요. 손톱 우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소재는 손톱이다. 손톱을 먹읍시다. 손톱이 좋습니다. 손톱. 아 뭐야 이거 왜 풀버스트가 나가. 나 이거 골로 가신다.
여기서 예리도를 보충하고 있다가 손톱만 예쁘게 네일아팅 해주기로 하죠. 난 한 이쯤에서 조용히 때리고 있겠습니다. 어, 예, 예, 부쉈어. 예, 예, 패스, 패스, 패스. 오른다리, 오른다리. 으아, 뜨거울 것 같아. 오, 안 맞았네. 오, 나 노린 게 아니었구나. 나를 노리지 않은 것은 자네 최고의 후회될 일이야. 죽창을 노리지 아니하다니. 최고의 딜러를 딱. 이 자식이 숨가 갖다 밀었어요. 밀었어. 내 잘못 아니야. 요. 왕. 빡. 아! 아 죄송. 아 죄송. 얘가 손톱 갖다 밀었어. 아! 체크. 와! 이건 단차 경직이었던 것 같아. 스바라시. 아 뭐야 콤보 이상하게 썼어. 역시 퀵 리로딩 뻥 이거지. 장전하고 벌렌스는 이거 구르기 납도가 안돼서 굉장히 불편해. 어? 다 부파됐네요.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이제 나는 저기 머리통을 노리겠어. 빡! 실패. 손인가? 아 이런. 저렇게 쓸었지. 냠. 용격포 써야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용격포 풀이 되게 빨리 차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나? 제가 지존 멋있는 아 머리통에다 지금 용격포를 여기서 꽂아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불가능한 미션은 아닌 것 같아. 아, 지상에서 이 녀석한테 매겨주는 거지. 아, 잠깐만 메테오가 너무 과격해. 아, 과격해. 아, 아, 헌터님들. 나 없어. 나 있는 게 없어. 아 젠장. 왜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한번 어디다 깔아볼까? 아 어떡하지? 비약을 아까 다 먹었거든. 하지만 용격 쿨이 돌았죠. 그런가요? 아 콧물 나. 한 대도 안 맞으면 되지. 아 맞아 맞는 말이야. 뭐? 남자는 비약이 없어도 된다는 편견을 버려.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야. 냠. 빨리 마트에서 사오라고. 너? 와우. 내가 때린 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 어. 실상 그렇지 않은 걸로 보였지만. 잠깐만 있어봐. 막타를 먹어야 된다. 막타를 먹어야 돼. 자 여기서 용격포를 쓰면은 풀 데미지가 꽂힐 테죠. 앙! 아닌가? 안 맞나? 아이 젠장. 아이 젠장. 어, 여기서 막아야 돼. 쉿! 예. 용격포 막타를 살짝 노려보고 있었다. 정말 아깝다. 아까워. 에이. 이 녀석 아깝잖아. 자, 지금 손톱마저도 다 예쁘게 다듬은 상태에서 예쁘장하게 잡아내는 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소재는 다 나오지 않을까? 아닌가?
그 갈고리 발톱인가 소용돌이 발톱인가 그거 그건가 손톱인가 뭔가 난 그게 맨날 부족했어 맨날 부족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죠. 그리고 고속 채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네요. 뭔가 빠르다 싶었어. 일어서서 갈무리를 해도 무지하게 빠르지. 갈고리 발톱. 두 개 나왔어. 오. 뭐야, 두 개 나왔잖아. 햄머 강화를 할까? 발산계 세나린 가격키를 만들까? 이게 갈무리로도 나오는구나. 난 보상으로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해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소재야. 나오네. 네 개 다 모였네. 발산계세 난인 가게키? 청검의 용어까지. 이건 뭐 남아도네요. 부족한 건 손톱이야 손톱. 저게 G급인 건가요? No! 상위였습니다. 상위 퀘스트. 상위 헌터가 잠시 입장하셔가지고 이번 파티는 상위 집회소 파티로 한번 해봤습니다. 야 뭐 이렇게 길었어 이번 수렵 이번 파티 2시간 진행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2시간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렸어? 우선 한 퀘스트에 30분이 걸렸나 이게 무슨 현상이야? 벌써 2시 넘었잖아. 아 빨리 자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인사를 드리자. 다음 수렵 뭔가요? 아 그런 거 없음 자야 돼. 난 자야 돼. 난 자야 돼. 수렵은 여러분이 하시고 난 잡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굿밤 되세요. 네 끝내주는 주말입니다. 더워 죽겠으니까 선풍기를 애용하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굿잠 바이바이 야식. 난 그냥 잘래 바이바이.